안녕하세요, 태바트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만화 일러스트를 그릴지 인물화를 그릴지 고민하다가 그냥 다 그려버리자 해서 웹툰 원작의 드라마 주인공을 웹툰 버전과 실제 배우 버전을 둘 다 그려서 비교해보는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린 그림은 최근 굉장히 핫한 드라마인 이태원 클라스의 조이서입니다. 마녀에서 엄청난 반전 연기를 선보였던 김담이라는 배우가 조이서의 역할을 아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어서 화제가 된 드라마인데요. 저도 요즘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라 한번 그려봤습니다. 먼저 실제 배우 그림을 인물화 형식으로 그리고 그 위에 웹툰 작가의 그림체를 빌려서 비슷한 구도로 그림을 다시 그려봤습니다. 같이 보면서 두 개의 다른 스타일의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 김다미님의 인물화입니다. 오랜만에 그리는 인물화라 설레기도 하면서 긴장이 살짝 되네요. 먼저 연필 브러쉬로 스케치를 잡아줍니다. 채색을 하면서 형태를 더 다듬어야 하니까 스케치는 간단히 외곽선만 표현해줍니다.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서 스케치 레이어 밑으로 배치를 하고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베이스 컬러를 칠해줍니다. 베이스 컬러는 외곽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우개를 이용해서 정리를 잘 해줍니다. 배경은 파란색으로 채워놓고 시작할게요. 이제 베이스 컬러 위에 레이어에 클리핑 기능을 체크해서 베이스 컬러 레이어에 귀속을 시켜주세요. 다음에 얼굴, 헤어, 옷 레이어로 구분을 하면서 각각의 레이어에 색을 칠해줍니다. 이제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을 칠해주면서 기본적인 명암을 나누고 덩어리감을 살려주세요. 헤어 컬러를 칠해줘야 하는데 이때는 헤어 컬러에 투명도 잠금 기능을 사용해서 얼굴 쪽으로는 선이 넘어가지 않게 해줍니다. 얼굴 레이어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서 눈, 코, 입을 표현해 줄게요. 여기서부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처음부터 손에 잡히는 곳을 완벽하게 묘사를 하고 다른 부위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균형 있게 완성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눈에 반짝이는 부분은 제일 위에 하이라이트 레이어를 따로 생성해서 작업했습니다. 이제 피부에 입체감을 표현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슬슬 그림이 좀 더 그림다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머리카락도 묘사해주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작업해주세요. 이제 배경도 칠해주는데 아웃포커싱이 되어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에어브러쉬만을 사용해서 흐릿하게 배경을 표현해줍니다. 이제 세부 묘사를 시작해줍니다. 머리카락과 옷의 질감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해줍니다. 브러쉬는 에어브러쉬와 일반 펜브러쉬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세부 묘사를 해줄수록 그림이 생기있게 바뀌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 세부 묘사 단계를 굉장히 좋아해요. 가장 눈에 띄어야 하는 부분일수록 신경 써서 묘사를 해줘야 그림의 입체감이 느껴지며 대표적으로는 눈, 코, 입, 머리카락 정도가 되겠네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얼굴보다 앞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옷의 포인트도 잡아줘야 좀 더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이제 조이서 역할의 배우 김다미님의 드로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이 그림 위에 광진 작가님의 그림체를 살짝 빌려와서 웹툰 느낌의 조이서를 그려줄게요. 그냥 가이드 없이 바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눈이 일반적인 만화의 그림체보다 독특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림체더라고요. 사실 이 웹툰을 보지는 못해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처음으로 웹툰을 봤는데 웹툰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만화라서 스케치를 끝까지 살려둘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그려줍니다. 스케치 레이어를 제일 위에 두고 밑에 레이어를 새로 추가로 생성해서 채색을 합니다. 클리핑 기능 없이 그냥 바로 채색도 할게요. 이럴 경우에는 해당 레이어의 선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투명도 잠금 기능을 사용해 줍니다. 원래 웹툰의 조이서는 머리가 금발머리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은 드라마와 매칭을 시키기 위해 배우 김다미님의 헤어 컬러와 동일하게 표현해 줍니다. 명암을 간단하게 넣어주고 옷을 묘사해주면 벌써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배경은 인물화에서 그렸던 배경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줄게요. 사실 인물화에 비하면 이런 웹툰풍의 그림은 엄청 간단해요. 실제로는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웹툰의 느낌이 나도록 말풍선도 넣어줄게요. 아트플로우에는 텍스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메디방 페인트로 이 그림을 옮겨와서 작업을 해줍니다. 이태원 클라스 영어도 척척척 말풍선까지 넣으니까 얼추 웹툰 같은 느낌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웹툰 원작의 드라마인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인 조이서의 드로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작 웹툰과 실제 배우를 같이 그려보니까 색다르고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태바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